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빛소프트뱅크 MBC 워크래프트 3 2차 리그 진행의 캐스터 김천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훌륭한 해설, 최고 해설 두 분과 여러분께 방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해설과 이승훈 해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해설의 이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의 김동준입니다. 뭐 늘상 물어보는 겁니다만 요즘 잘 나가신다면서요? 아, 그렇다기보다는 뭐 렉스클랜에 가입하면서부터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또 배워서 1.03 버전에서도 랜덤을 여전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 랜덤으로 주로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만한 뭐 조언 같은 건 없으신지요? 예, 상대적으로 오크의 암울기라고 많이 불리는데 사실 정말 저도 오크가 암울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예, 언데드는 상대적으로 아주 좀, 예, 편해졌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뭐 휴먼과 나이트엘프는 1.02 버전에 비해서 뭐 그렇게까지 많이 달라진 그런 예.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오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해답을 찾을 것인지, 지난주와 또 오늘은 오크의 경기가 없습니다. 지난주와 이제 앞으로의 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그 오크의 희망이라는 이중원 선수가 지난주에 멋진 경기를 보여줬었죠. 네. 자, 지난주에 그 2차 리그 출발과 함께 그 8명의 선수를 만나보셨습니다. 16명의 선수가 동시에 스타트라인에서 출발을 하는데, 오늘 나머지 그 8명의 선수가 승자조로 가느냐, 패자조로 가느냐를 놓고 열전을 벌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과연 어떤 선수들이 경기를 펼쳐서 승자조인 누가 갔고 패자조인 누가 가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테죠. 자, 여러분께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지난주 경기에서는 추승호 선수와 김도영 선수가 로스트 템플에서 경기를 펼쳐서 추승호 선수가 승자조로 갔고, 밑에 있는 조가 이제 패자조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명무신 선수와 이중원 선수, 참 저희가 재밌게 경기를 그렇지. 봤었던 그런 아이로브드레드에서의 경기였는데, 이중원 선수가 승리를 거뒀었고, 또 봉중구 선수와 주정규 선수가 맞붙었던 트랑킬 패스 경기에서는 주정규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그다음에 황현택 선수와 김대호 선수가 경기를 펼쳤던 로스트 템플 마지막 경기에서 황현택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의 것을 보고 계신데, 지금 아마 다음 주에는요, 이 패자조에서 김도용 선수와 명무신 선수, 그리고 봉준구 선수와 김대우 선수가 맞붙게 돼 있고, 이제 또 오늘 경기에서 패자조로 내려간 선수들이 이제는 탈락이 누구냐를 가르는 경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주 그렇죠. 경기가 그렇고요. 승자조는 이렇게 최승호 선수, 이중원 선수, 주정규 선수, 황현택 선수가 승자조에 올라가 있고, 오늘 경기를 펼치는 전지훈, 임효진, 석동진, 오창정, 박외식, 이수혁, 장재호, 임준영 선수 중에 또네 선수가 승자조에 합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참, 그, 지난주의 경기를 아무리 그, 돌이켜봐도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그, 이중원 선수와 명무신 선수의 경기가 많은 분들의 입에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 정말 암울한 오크를 갖다가 가지고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제 명무신 선수 하면은 이제 웨스트 서버에서 1위까지 할 수 그렇지. 했었던 정도로 굉장히 이러자. 기대를 많이 받았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경기 운영도 너무나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중원 선수가 그 경기에서 이제 승리, 굉장히 난타전, 그다음에 장기전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아, 오크로도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줬었던 그런 경기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지난주 경기를 또이 발판으로 삼아서 지금 워크래프트에 특히 오크를 이용하시는 오크 유저분들이 막 이중원에 대해서 막, 그, 오케이, 영웅이다! 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 그런 명경기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경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오늘의 대진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메두사 세인트, 전지훈 선수와 애니 베웨라, 임효진 선수와의 일전이 있습니다. 휴먼 대 나이트의 부전이고요. 트랭킬 패스 맵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두 번째 경기 맵은 라이벌리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예, ST 조조라는 아이들이 쓰고 있는 석동진 선수, 그리고 렉스 스콜피오라는 아이들이 쓰고 있는 오창정 선수, 언데드 대 휴먼전이고요. 세 번째 경기는 아이 러브 드레드에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제랄드 웨라, 박외식 선수와 렉스 아스카, 이수혁 선수가 나이트 엘프 대 나이트 엘프전. 정말 이 경기 혈전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번째 경기는 라이벌리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파이널 푸 장재호 선수와 난 유럽 임준영 선수가 또 나이트 엘프전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이 경기도 세 번째 경기만큼이나 정말 박진감 있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저희가 빈소리가 아니라 1경기, 2경기, 1경기는 이제 그 굉장히 전지훈 선수라는 그 네임밸류에 따른 또 임효진 선수의 도전, 2경기 역시 고수의 대결, 그리고 3경기 박의식 선수와 이수혁 선수의 대결, 4경기 신예들의 대결,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가 1, 2, 3, 4경기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선수들은 미리 자신의 그 경기 대진표와 그리고 맵의 순서를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인 것을 모두 배제하고 같은 종족 지금 싸움이 나오더라도
어떤 추첨을 통해서 선수의 자의에 맡겨 지금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방금 말씀해드린 대로 전지훈 선수와 임효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경기 준비 중인 두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전지훈 선수. 예, 전지훈 선수입니다. 이제 임효진 선수랑 맞붙게 되거든요. 지난 1차 리그 준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역시나 명성을 재확인을 했던 휴먼 유저입니다. 예. 파워 휴먼의 대명사라고 이제 불리고 있고, 또 예, 임효진 선수죠. 자, 스타크래프트에서 워크래프트로 전격 전향을 선언. 네, 애니피웨라 모자가도 인상적이네요. 네. 예, 애니피웨라라는 아이디로 애니피라는 아이디로 스타크래프트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었던 프로토스 유저였고, 네. 예, 나이트엘프로 이제 워크래프트로 종목을 옮겼는데도 일단은 애니피웨라 임효진 선수의 플레이적인 특성, 그러니까 견제를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로 승부를 보는 예. 예, 그런 어떤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임효진 선수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 정말 1차 리그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던 예, 전지훈 선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종목 전환을 한 임효진 선수의 경기가 오늘 첫 경기가 되겠습니다. 두 선수의 전장은 트랭킬 패스입니다. 트랭킬 패스 그림 만나보겠습니다. 예, 트랭킬 패스. 휴먼 대 나일테이프전에서 어느 정도 휴먼이 할만하다고 불리는 맵이 바로 이 트랭킬 패스 맵입니다. 뭐, 임효진 선수가 아까 대기실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아, 이 맵에서 정말 휴먼 상대로 승률 50%도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일지 엄살일지는 네.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예, 전지훈 선수는 이 맵에서 뭐, 베르트랑 선수의 나일테이프 상대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뭐, 기타 나일테이프 유저들을 상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아주 무난하게 사냥 잘하고 멀티 제 타이밍에 가져가고 아주 정석적인 플레이, 정말 파워 휴먼의 진가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이 맵이 선멀티 지역에 크립이 없는, 예, 선멀티 지역에 네 군데나 있는데 크립이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반을 접어들수록 휴먼이 유리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전지훈 선수가 어느 정도는 약간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시라 생각됩니다. 네. 이승원 해설께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요? 일단 자료에 보니까 임효진 선수가요. 네. 예, 휴먼을 상대로 93.6%의 굉장히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점도 있고. 근데 전지훈 선수는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자료냐면은 일단 배틀넷 레더 자료가 되겠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경기를 펼친 예, 모든. 그렇습니다. 예, 레더 경기를 했을 때 네. 나이트 엘프를 상대로 전지훈 선수는 레더에선 또 100%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러니까 예. 서로 간에 상대 종족 간에 굉장히 극강의 선수들이 이 트랭킬 패스라는 맵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네. 맵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오히려 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나이트 엘프를 상대로 휴먼이 굉장히 할 만한 맵이 또 트랭킬 패스고 임효진 선수의 자신감으로 봐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지훈 선수가 특유의 어떤 그런 조금 안전을 지향하는 그런 예. 플레이로 아마 승리를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유리한 면을 많이 좀 타면서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켜보도록 하죠. 자, 한빛소프트백 MBC 워크래프트 3 2차 리그 2주차 경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지훈 선수와 임효진 선수와의 경기를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자, 전지훈 선수는 그 A매치, 저희 KBC 워크래프트 1, 2차 리그 그리고 플래틴 배틀에서의 성적을 보면요. 대 나이트F 전적이 4승 3패로 57.1%의 전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A매치 성적이 그렇고요. 레더 성적에서는 100%의 승률. 예, 엄청나죠. 자, 전지훈 선수 예, 삼성 칸 소속이고요. 대 휴먼 그다음에 대 나이트F는 4승 3패 57%.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더 높이느냐 안 높이느냐는 이번 경기서부터 또 시작이죠. 네, 임효진 선수가 이제 보일 텐데요. 임효진 선수는 아직까지 우리 A매치에서는 처음입니다. 네, A매치에서의 성적이라면은 그 나이트엘프 예, 휴먼 대 상대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휴먼 상대로는 없었고요. 클랜틴 배틀에서 아주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그렇죠. 예, 임효진 선수 역시 스타크래프트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워크래프트에서도 기대가 많이 되는 예, 그런 플레이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누가 승자로 갈 것인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도전자냐 아니면은 2위냐. 트랭킬 패스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대각선으로 놓여있는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10시 쪽에 나이트 엘프는 바로 임효진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임효진 선수 10시. 그리고 5시 쪽에 휴먼은 바로 전지훈 선수입니다. 전지훈 선수 5시 휴먼, 임효진 선수 10시 나이트 엘프입니다. 전지훈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지금 감기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김동준 해설도 지금 뭐 재채기라는 거 보니까 선수들 사이에서 어떤 경기가 있을 때 어떤 그 컨디션이라고 하죠. 네. 건강 상태는 정말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전지훈 선수의 입장에서는 좀 정신력으로 극복을 해야 하겠고 임효진 선수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네. 힐링 포션을 좀 좋은 방법입니다. 자, 감기약을 먹으면 더군다나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다 보면은 경기에 대한 어떤 그 말씀하셨지만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게 참 경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측면이죠. 네. 자, 전지훈 선수 과연 1차 리그 때처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네. 미습 정찰이 상당히 빨랐어요. 네. 금광의 미습 5기를 채우기도 전에 아마도 정찰을 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임효진 선수요. 예. 위습도 위습도 지금 두 기가 정찰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빨리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이트 엘프 같은 경우는 위습이 정찰을 갔을 때 그 지역에 없다 싶으면 그냥 그 지역에서 그냥 나무를 채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그냥 나이트 엘프는 빨리 정찰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 나이트 엘프 전적이 100%. 12승 0패죠. 예, 이것은 아마도 칼림도어 서버 기준이 15승 0패죠. 15승, 15전 15승. 칼림도어 서버, 아시아 서버. 자, 100%의 승률을 거두고 있는 전지훈 선수. 네. 임효진 선수는 칼림도어 서버에서 랭킹도 굉장히, 그러니까 아시아 서버에서 랭킹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 휴먼 전적이 47승, 44승, 3패. 경기 시간이 13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균 경기 시간. 위습하고 좋아하죠. 자, 만났는데요. 밀리샷 나가는 걸 봤죠. 디토네이션 제대로 당했습니다. 야, 이거는 그냥 전지훈 선수가 아크메이지 도망갈 필요 없이 그냥 어택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괜히 디토네이트 피하려고 약간 버벅이다가 임효진 선수가 조금 늦게 알아채긴 했지만 디토네이트를 성공을 했어요. 네. 그렇죠. 예, 전지훈 선수 미간을 살짝 짚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예. 분명히 안 좋다라는 거죠. 자, 대본으로서 나와서 만화만 한번 쭉 써주면 더군다나 만화 제로 되어지는 거죠. 자, 밀리샷까지 같이 나온 상태 도망갑니다. 야, 만화번. 만화가 제로가 됐을 듯. 제로 됐죠. 밀리샷 지금 피전트로 변했고. 이거. 와. 글쎄요. 아이템은. 와, 그레이터 만화 쿠션이 나왔어요. 예, 다행히도 그레이터 만화 쿠션이 나왔기 때문에. 자, 스카우트 타워 먼저 짓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이템이 정말 전지훈 선수에게 이보다 반가운 아이템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초반에 대원 헌터의 그 만화본에 당해도 그렇게 뭐 체력적인 보충은 안 됩니다만은 만화를 지속적으로 이제 보충을 해줄 수가 있는 한꺼번에 보충을 해줄 수가 있는 아이템이 그렇게 반가울 수는 또 없겠죠. 자, 풀메는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고 있고요. 아, 지금 쫓아다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쫓아다니고 있는 전지훈 선수, 임효진 선수의 데몬 헌터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임효진 선수의 디토네이트 쓰는 반응 속도도 상당히 빨랐고 지금 뭐 만화번 전체 좋았고요. 일단은 뭐 그레이터 만화 포션이 나왔다는 것을 임효진 선수가 아마도 확인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떨어진 순간에 클릭을 얹어봤으면은 순간적으로 좀 봤을 수도 있겠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전지훈 선수가 저렇게 데몬 헌터를 쫓아다니는 것이 분명히 좋은 판단입니다. 괜히 또 사냥하는데 뒷지역에 와서 아크메이지 공격해주고 견제 당하고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어느 정도 좀 쫓아내주고 다시 또 눈치 보고 이게 정말 히어로 위주의 게임이다 보니까 정말 눈치 싸움이 치열해요. 네, 열심히 뛰어당깁니다. 데몬 호텔이 이제는 본진으로 좀 복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레벨 1짜리입니다. 네, HP가. 만화번 쓰겠죠. 반도 쭉, 하지만 그레이트 만화 포션이 있는 상태. 네, 50% 정도 지금 체력이 HP가 많이 깎여져 있는 상태거든요, 데몬 헌터는요. 50%가 넘게 깎였죠, 지금. 네. 일단. 아직 안 썼죠, 만화 포션? 자, 결국. 세컨드 이후로 키퍼 브로브 나왔습니다. 발리스타를 빨리 찍었어요?
발리스타를 뽑은 예. 이유는 글쎄 멀티 견제 차원인가요? 스카우트 타워를 빨리 짓는 그러니까, 거니까 아무래도 예. 예 멀티를 빨리 파괴시킬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발리스타만 있으면 아 발리스타만 있게 되면 힘들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주변에 받쳐주는 유닛들 뭐 헌트리스라든가 뭐 헌트리스 소수라도 예 뭐 준비가 같이 뭐 생산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일단 발리스타 한 기와 영 히어로 한 기로 히어로 두 기로 예 스카우터가 있고 그 다음에 본진 병력들 그 다음에 기본 병력까지 갖춰져 있는 휴먼의 멀티를 밀겠다라는 의도는 글쎄요 예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 썼어요 예 아, 그래도 말아 한번 썼습니다 지금 품맨 독이 잃었고요. 지금 그리고 전지훈 선수가 킵을 좀 늦게 갔거든요. 그리고 쫓아오고 있는 상태고요. 킵을 저렇게까지 아 이거 괴로운데요. 자 마라바 나갔던 거. 자 마라 아 남아 있네요. 또 나왔어요. 아, 또 나왔나요? 예. 와 전지훈 선수 아이템 운은 정말 예 잘 따라주는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 본진에서 아~ 이런 식으로 비탱글 루츠를 써주는 상태고요. 예. 그러니까 예 임효진 선수의 어떤 저런 컨트롤들이 초반에 굉장히 예 심합니다. 그래서 언데드를 상대로 자신감이 있는 것도 저렇게 히어로로서 상대방을 괴롭혀주는 예 그런 네. 능력이 남들보다 좀 예 자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모습. 발리스타 둘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지켜줄 만한 병력은 아직 없는 상태. 발리스타 계속 뽑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 발리스타를 저렇게 많이 뽑는다는 건 드랍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예. 그리고 프로텍터 짓고 있거든요. 네. 자, 데몬은 토와 그리고 키퍼브드 그로브가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는 상태. 신경을 뺏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본진 쪽에다가 그렇죠. 드랍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멀티 지역에 저런 식으로 자, 블랙스미스 아, 올라가고 있는데요. 드랍스 하나 늘고 있다는 건 의심할 네. 여지 없는 라이플맨 빌드죠? 그렇습니다. 라이플맨은 이제. 아! 디토네트 한 번? 저 지역에 또 숨어있는. 야, 써야겠는데요, 마나포션? 아, 마나포션 썼네요. 예. 예. 아, 그런데 또 뒤에 들어와서 데몬은토가 마나볼을 안 했어요. 이번에는 디토네이트 예? 썼기 때문에 마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 썼는데 마나 포션을 사용을 했죠. 그렇죠. 자, 근데 아직까지 데모노트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나오네. 뒤에 들어와서 이 6레벨 아이템 뺏길 수도 있겠네. 마나볼을 쭉 써줍니다. 마나 제로. 나 눈치 보다가 아이템 생기면은 그냥 예. 주워가겠다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저 아이템 뺏겼습니다. 자, 이거 대버노터! 와, 진짜! 아, 전지훈 선수 표정이 보이십니까? 아, 전지훈 선수. 스파이크 칼러예요. 와, 아. 정말. 이거 임효진 선수 정말. 견제 플레이가. 와, 정말 와 소리밖에 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화나죠? 굉장히 화나죠? 예, 이렇게 이럴 때는 맞으면서 제플린을 구입하고, 예! 저거 보내고. 예. 적당히 맞고 빼주고.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예. 예. 마운틴 킹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영웅이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예. 망치가, 예. 그, 지금, 마운틴 킹 생산되고 있는 단계인데, 자, 위스 또 옮겨옵니다. 위스 또 옮겨옵니다. 뭐죠, 이거는? 프로텍터인가요? 예. 하룻밤 지났죠, 일단은. 그렇죠. 자, 발리스타가 아, 예. 일단 위스비, 아, 뭐, 선발티를 가져가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줄 수도 아, 있겠고요. 가다가 내려놓겠다는 예. 생각인가요? 위스비 좀 많이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그 위스비. 지금 저 지역에 뭔가 지구 있죠? 아웃시 예, 지역에. 지금 프로텍터인 예, 것 프로텍터. 같아요. 예, 프로텍터. 에이셔드 프로텍터가 보입니다. 자, 섬쪽에다가 위스 한 기 정도는 내려다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인가? 위스비는 안 내렸어요, 일단. 그러면은 같이 탄 위스비, 제플린에 같이 탄 위스비는 일단은 수리를 위한 위스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예, 뭐 선멀티 지역도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한 정도 내려서 그렇죠. 자, 가브니 제플린의 바리스타 세 거 있어 둘이 탄 상태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집을 비우는 전지훈 선수. 승환이 학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예 리뉴를 해주기 위한 미스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키퍼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임효진 선수 견제랑 견제는 다 했어요. 재미 진짜 톡톡히 봤는데 전지훈 선수는 지금 정말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 더블 제플린에 지금 품맨이 타고 있는데 와, 공격을 당한 모양이에요. 예, 이거는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지훈 선수가 발리스타가 내릴 것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밖에 안 되거든요. 자, 위습 내리고 발리스타가 내립니다. 자, 전지훈 선수 과연? 아까 가블린 제플린을 사는 예, 가블린 라바토리에서 아마도
예, 리뷰어를 해봤을 것 같거든요. 리뷰어를 해봤기 자, 때문에 다시 갑니다, 케이드. 저렇게 견제가 올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지훈 선수로 워크샵을 짓다가 지금 예, 파괴가 된 거예요. 지금 다시 파괴를 했죠. 자, 또다시 내립니다. 말리타 셋. 이번엔 풋맨이 따라오지 않는 상태. 풋맨 안 내리고 뭐 하나요? 일꾼이 그대로 예, 포탈 타고 이제 예. 본진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센터 지역의 유닛들이 또 갈렸어요? 그렇죠. 예, 이거 오늘 전지훈 선수 감기 걸렸다고 하더니 정말 컨디션 자, 걸어오죠, 에이셔트 프로텍터. 이거 내추럴 블래싱 업그레이드 끝난 거거든요. 아머가 일단 사였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이효진 선수 현재 플레이의 진수를 보여주고 싶답니다. 심리적 스톤볼트 던져서 잡아내겠죠? 네, 네. 하고 키퍼는 레벨 1짜리 그냥 내어줍니다. 데몬 헌터는 계속적으로 지금 사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말리타였어요. 예, 드랍이 됐네요. 자, 리뉴를 계속 해주고 있죠? 이거 라이플맨 지금 임페일링 볼트 업그레이드가 끝났어요, 지금! 예, 관통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정말 뒷지역 다 불나고 예, 어느 정도 지금 피전트도 피해가 심각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에이셔트 프로텍터가 엉금엉금 조여오고 있습니다. 야, 아이템 떨고 크리스탈 볼. 예, 예, 이 지역에서는 또 이 에이셔트 프로텍터가 크립까지 잡아주는 임효진 선수 준비 많이 해왔는데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전지훈 선수 만만치 않은 선수예요. 준우승. 아, 발리스타의 피해가 참 생각 외로 크네요. 그렇죠. 장소 옮겨가면서 그러면서도 전지현 선수 혹심 정말 예. 자, 전지현 선수의 멀티 쪽으로 이미 프로텍터 거의 다 왔어요. 자, 예. 워송 배틀 드럼. 예. 네, 워송 배틀 드럼에 지금 그 다 왔어요. 다 왔어요. 프로텍터. 가블린 제플린이 아슬아슬하게 못 잡았습니다. 저거 스톤볼트 한 방이었으면 그냥 끝났죠, 사실. 자, 나무 먹어가면서 자, 돌 던집니다. 이거 전지훈 선수 여러모로 골치 아프게 됐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아처 하나 합니다만 아처와 키퍼가 계속 나와서 예. 위습이 내려서 그 와중에 또 리뉴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예, 대단합니다. 바쁩니다. 바빠요, 전지훈 선수 바빠요. 이건 다 밀리샷 동원을 해야죠. 예. 지금 동원할 밀리샤가 일꾼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2기밖에는 없어요. 2기밖에는 없고 자, 마나방은 써졌습니다. 지금 마운티킹 레벨 3짜리인데요. 마나 포션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효진 선수 견제에 이어서 공격. 본진 지역에 또 드랍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마운티킹 잡힙니다. 잘못하면 마운티킹. 자, 본진 지역에는 아직 드랍이 여기 아직까지는 또 없어요. 네. 자, 멀티 쪽에서의 치열한 혈전. 마운티킹 전사. 레벨 3점이 마운티킹 전사. 와, 진짜. 예, 이효진 선수. 자, 이것도 예. 대머리 돌아갑니다. 최고 16. 16. 12 살았어요. 살았어요. 예. 와, 이거는. 자, 이 병력이 전부죠. 그렇죠. 거기에 지금 예, 내추럴 블레싱 그 나무 먹어요. 있기 때문에 나무 먹으면서 결국 이거 멀티 파괴한 거거든요. 결국 예, 멀티는 지금 지키지 못하고 회군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거 알타 오브 킹스도 이거 만약에 발리스타 떨어져서 몇 번 공격하면 깨질 것 같은데요. 예, 고칠 여력도 지금 없고요. 자, 상점에 가서 포션 사가지고 그러고 왔어요. 지금 포탈 타고 다시 예 정면으로 이동을 했는데 자, 이거 아크메이지 잡힌데 잘못하면 아크메이지 잡힙니다. 아크메이지 천사 레벨 4짜리 아크메이지 천사 연기 없는 상태 천지현 선수 고개를 기억합니다. 이뮬레이션까지 키고 지금 데몬한테 들어왔거든요. 자, 지키기 힘들겠네요. 결국 이제 와, 임효진 선수의 이런 그렇죠. 알타우 킹스 집체 공격. 알타우 킹스 고칩니다만은 알타 깨지면 정말 깨집니다. 알타우 킹스 파괴. 자, 지지 선언. 전지훈 선수 지지 선언. 임효진 선수 승자죠. 전지훈 선수 배자조로 갑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의 워크래프트에서의 어떤 명성을 생각을 해보자면요. 그렇지. 이거는 이변이에요. 지금 임효진 선수의 어떤 플레이 자체는 사실상 저희들 워크래프트 그 2차 리그에서 처음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거든요. 아, 전진 선수가 이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어요. 아, 임효진 선수의 어떤 그 돌풍을 예상할 수도 있을 만큼의 아주 견제와 그 다음에 자신이 준비해온 시나리오대로 이제 전지훈 선수를 몰아붙이는 능력이 네. 참 뛰어났다는, 예, 뛰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전지훈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고 그것을 차지하고라도 오늘 그 아이템을 뺏기는 상황부터 해서 참 좀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지훈 선수는 무난하게 빠른 멀티를 가져가는 것을 선택을 예. 했고, 예, 임효진 선수는 위습 쌍방향 경찰을 먼저 선택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각선이면 이 전략을 쓰겠다라고 확실히 마음을 먹고 온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완벽한 플레이가 정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은 발리스타를 먼저 생산하는 것을 보고, 그 이승원 해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예, 서포트에 그 지원해줄 병력이 없는데 왜 발리스타를 먼저 뽑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데몬헌터는 정말 계속 견제를 해줬죠. 만화번 계속 쓰고 또 아이템 어느 정도 가르치는 데 성공하고요. 그런 식의 아주 뛰어난 견제 플레이. 그것은 예. 휴먼의 사냥 경로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서 예 가블린 제플린을 사서 결국에 또 어느 정도 내렸다 태웠다 계속 아케이드 해주면서 임펠링 볼트 업그레이드까지 끝난 발리스타는 팜을 사실 대부분의 휴먼즈들이 좀 붙여서 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지역을 관통하면서 데미지를 모두 주게 되면 또 엄청난 피해도 입었고 어느 정도 나무 캐는 피전트 피해도 있었고요. 네. 마무리는 프로텍터 러쉬. 야, 이거는 정말 종합이에요, 종합. 예, 임효진 선수가 생각해온 시나리오 그대로 예 완벽한 게임 운영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지훈 선수가 네. 예, 좀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약간의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모습도 잠깐 보였지만 예. 그것을 좀 차치하고라도 정말 임효진 선수가 잘한 경기예요.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뭐 김동준 해설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예. 참 전지훈 선수가 여러 가지 조금 게임 외적인 부분에서 안 좋은 상태에 있었기는 했습니다만 임효진 선수의 시나리오대로 예 이렇게 착착착 맞아 떨어진 거 보면은 역시 임효진 선수도 이 맵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가 전지훈 선수의 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그렇지. 분명히 뒷받침이 되어 있었었고 예. 예 전지훈 선수가 참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결국 경기 내내 끌려가다가 결국 네. 패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뭐 다시 임효진 선수의 어떤 그 앞으로의 실력, 앞으로 2차 리그에서 보여줄 실력을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선, 네. 암시의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전지훈 선수는 1차 리그의 준우승자인데 패자조로 갔어요. 예. 자, 이거 정말 이 저희 한빛소프트백 MBC 워크래프트 3 2차 리그가 또 이변의 연속일 것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1경기 끝났습니다. 전지훈 선수와 임효진 선수와의 경기에서 나이트헬프 임효진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승자조, 전지훈 선수 패자조로 갔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는 석동진 선수와 오창정 선수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경기 준비 중인 두 선수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석동진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바로 ST 조조라는 선수입니다. 참 이제 배틀넷상에서도 참 유명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언데드 유저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한 그런 언데드 유저인데 방송에서 특히 게임비스에서 얼굴을 비추는 것은 또 처음이거든요. 네. 예, 아주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오창정 선수입니다. 렉스 스콜피오라는 아이디를 사용을 하고 있고 휴먼 유저로서 한번 저희가 리플레이로 방송을 예선전 방송을 했었을 때 멋진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었던 선수죠. 클랜징 배틀에서도 예,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네. 오창정 선수 휴먼을 이용하는데 브레이브 팔라딘이라는 지금 자막이 보였었죠. 네. 예. 브레이브 팔라딘 이용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용하는 플레이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예. 타 그 휴먼 유저들보다는 대부분이 아크메이지와 마운틴킹의 조합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수는 필요하면 팔라딘을 쓰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정말 영웅의 조합에 있어서도 참 다양한 모습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생긴 것이 좀 팔라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긴 것은 가수 비를 닮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네.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예. 오창종이라는 그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 예. 유저 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름도 비슷합니다. 굉장히. 자 이렇게 배틀넷에서 예. 굉장히 명성이 높은 두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접전장으로 손색이 없는 맵 바로 라이벌리입니다. 그림 만나보겠습니다. 라이벌리. 네. 예, 라이벌리 맵입니다. 기본적으로 크립이 상당히 많은 맵이기 때문에 사냥 전쟁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렇기 예. 때문에 뭐 또 그 사냥할 곳이 많고 크립이 많은 만큼. 모든 종족이 정말 어느 정도의 영웅이 레벨이 고렙이 되고 예 어느 정도의 한타 싸움이 아주 치열한 그런 맵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스트 템플과 약간 비슷한 점이 있다면 센터 지역의 크립을 사냥하는 것이 정말 예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성을 가진 곳이고요. 특이하다고 할 점은 앞마당 멀티 지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 자원이 골드 5천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휴먼의 빠른 멀티도 어느 정도 그다지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고요. 정말 여러 가지로 밸런스가 참 잘 맞는 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데드와 휴먼의 싸움에서는 언데드가 최근 휴먼을 정말 잘 잡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오창정 선수는 힘에 힘이면 힘, 컨트롤이면 컨트롤 밀리는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경기도 정말 첫 번째 경기만큼 재밌는 경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네, 언데드 유저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석동진 선수 그리고 이제 브레이브 팔라딘이라는 이름에 맞게 굉장히 그 팔라딘틱한 용기 있는 경기를 많이 펼친 오창중 선수의 경기가 오늘의 두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석동진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석동진 선수, 동적 언데드. 예, 휴먼을 상대로 85.3%의 배틀넷에서 가장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석동진 선수입니다. 자, 한빛소프트 전국 PC방 대회 2위라는 것은요. 네. 아마추어들까지 모두 통틀어서 웬만한 워크래프트 하시는 분들에게서 2위라는 성적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선 전적 6승 1패의 성적으로 올라온 ST 조조, 예, 석동진 선수입니다. 네, 자, 이 맛은 웨이브 팔라딘 오창정 선수입니다. 네, 오창정 선수입니다. 한번 이제 클랜팀 배틀에서 직접 얼굴을 보여준 적도 있고 그 브레이브 팔라딘이라는 것은 직접 팔라딘을 정말 예, 용기 있게 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참 예, 전투에서나 어떤 유닛상의 어떤 싸움에서나 아주 그 멋진 모습,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선수의 예선 전적 6승 0패입니다. 나이트 엘프 상대로 1승 0패 공식 전적 상으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언데드를 상대로는 전적이 없었는데 오늘 전적을 만들어야겠죠? 네, 두 선수 모두 방송 경기는 처음인 듯한 합니다. 자, 석동진 선수와 오창정 선수와의 라이벌리에서 접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가로로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네요. 자, 지금 보시는 휴먼 진영 7시, 바로 오창정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오창정 선수 7시 휴먼. 그리고 이에 맞서 석동진 선수의 언데드의 진영이 5시 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석동진 선수 5시 언데드. 최근 그 언데드 대 휴먼, 예, 양상이 원래는 언데드는 휴먼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예, 그런 평가를 많이 받다가. 안 그렇다. 예, 최근 들어서는 정말 언데드가 휴먼을 많이 제압해요. 그래서 아크메이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선 마운틴킹 체제라든지 선 팔라딘 체제도 지금 정말 많은 연구가 거듭이 되고 있는데 네. 예, 이 오창정 선수 팔라딘을 쓰는 모습도 볼 수 있을지 예, 몰라요. 그렇죠. 레이브 팔라딘 오창정 선수 최근엔 포레스트 워킹 구울이라고 불리죠. 예, 나무를 찍어서 유닛을 통과하고 하는 어떤 일꾼 유닛의 특성 예, 그런 것들을 노린 플레이가 상당히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정말 또 버그냐 아니냐 그런 논란도 상당히 많고 예, 그런 것들은 결국엔 블리자드에게 예,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밸런... 아트 오브 킹스 거의 만들자. 네. 아, 아크메이지네요. 예, 밸런싱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얘기는 역시 모든 결정과 그다음에 패치를 블리자드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맞춰서 전술을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불만보다는 아, 데스나이트. 예. 데스나이트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아크메이지를 생산하는 그런 네. 모습이었죠. 예, 그리고 지금 예, 그레이브야드의 모습이었던 거네요. 네, 그레이브야드였습니다. 최근 어떤 그 언데드의 플레이를 보면 빠른 홀업을 가면서 두 번째 영웅이 드르드로드를 최대한 빨리 뽑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네. 예, ST 조조, 석동진 선수는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확실히 지금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빠른 킥업, 두 번째 영웅 마운트킹은 최대한 그렇죠? 빨리 생산하겠다. 네. 그러니까 노베로 그룹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노베로에서 그렇죠. 이제 킵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 빌드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예. 이제는 예, 배럭은 지어놓고 그다음에 훗맨 한 기는 걸어놓은 상태에서 예 킵을 가는 그런 빌드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 두 번째 훗맨까지 나왔죠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밀리샷을 몰려가고 있고 지금 사냥을 하고 있는 것은 석동진 선수. 그렇죠. 안마당발 뒤적을 가져가겠다. 석동진 선수, 언데드 오창정 선수, 휴먼의 경기입니다. 아, 지금 이것도 진영 정말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 오창정 선수. 네. 지금 미스샷이 나오게끔 워터 엘리멘탈을 부적 쪽으로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임준영 선수 얼굴도 보이고 있네요. 네, 네. 오늘 네 번째 경기를 치를 선수. 네. 장재호 선수와 응원단을 많이 데리고 왔네요. 임준영 선수. 예, 임준영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예. 네. 친구들 많이 와 있습니다. 멘트로 오브 인텔리전스가 나왔고요. 일단은 저런 아이템, 만화에 관련된 아이템이 아크메이지 입장에서는 1.03 패스윈에서 브릴리언스 오라가 정말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땐 꽤나 반가운 아이템 중 하나죠. 자, 계속해서 두 선수 모두 필담선에 공속 올려주는, 예, 글로브 오브 헤이스트, 예, 장갑이 나왔네요. 네. 어질리티 관련 영웅이 적어서 3개 이상 착용하게 되면, 예, 살인적인 연사 속도를 보여주죠, 정말. 그렇죠. 인적인 분야도 없어. 예. 자, 눈이 옵니다. 얼마 있으면 성공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배경 자체가, 배경 타일 자체가 눈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예. 예, 뭔가 또 기분을 좀 묘하게 만드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아, 탐 오브 스트렝스. 탐 오브 스트렝스네요. 아크메이지가, 자, 탐 오브 인텔리전스. 네. 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죠. 예, 데스나이트는 팀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안 가져가나요? 예, 가져가네요. 주먹 모양. 일단 두 선수 상대 진영은 관심도 없어요. 지금. 예. 전혀 정찰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알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정도로 여기 이 맵, 그러니까 라이벌리는 상대 진영의 투 오브 익스피리언스예요. 괜찮죠? 네. 그렇죠. 꽤 좋은 아이템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 사용합니다. 레벨 3으로 훌쩍 뛰어넘어가고 가버린 아크메이지. 이런 상황에서는 브릴리언스 오라 2렙을 선택을 하느냐, 예. 뭐. 워터 엘리멘탈 2렙을 선택을 하느냐도 최근 어떤 그 휴먼의 플레이를 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볼 수 있는 스킬 배분 중 하나죠. 그렇죠. 예. 자, 그것도 소스 둘 잡고 있는 건데. 아이템이 실패했어요. 괜찮네요. 예. 전 아이템 같은 경우는 뭐 돌과 조울 하게 됐을 때 키패드를 사용해서 바바박 세 번 걸어주고 빠지게 되면, 예, 정말 구울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죠. 그렇습니다. 걸어주고 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걸어주고 문지르면, 예, 걸어주고 같이 싸우다 보면 어느새 풋맨이 막 이렇게 넘어져 있는, 예, 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나왔고요.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창정 선수 멀티 타이밍 정말 좋아요. 예. 자, 플래시 시타델 석동진 선수. 자, 드레드로드가 나오고 있죠. 예, 멀티 가져가고 있죠, 오창정 선수. 네, 안마당 쪽에 지금 멀티를. 예. 붉은색이. 어느 정도까지 보이죠? 진행이 됐는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데스나이트 레벨 3. 예. 네. 한 3분의 1 정도 건설된 상태죠. 지금 그런데 우측 아래에서 슬쩍 지나가는 마운틴. 근데 밤이라 몰라요, 밤이라. 소리가, 예, 아마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예. 그냥 지나쳐서 자기 사냥하러 가네요. 예. 예. 네, 이미 사냥 코스를 돌아보니까 벌써, 예. 예, 그런데 지금 석동진 선수 굴이 많이 줄었어요. 예, 줄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굴 셋 남았습니다. 예. 넷이죠, 지금 뒤쪽. 하나 몰래. 네. 데스나이트 등 뒤에 숨어있는 거. 예. 자, 두 선수. 예, 지금 한번 넘어서. 아, 그냥 지금 만화가 계속 차고 있는데, 뭐, 브릴리언스 오라의 위력이긴 합니다만, 뭐, 워터 엘리멘탈을 소환한다거나 그런. 예. 과연 워터 엘리멘탈 1렙인가요? 예, 지금 크기로 봐서는 예, 레벨 1인 것 같아요. 네, 마주칩니다. 중간에 풋맨 한번. 자, 1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크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예, 역시 1렙. 그러니까 브릴리언스 오라를 하나 더 찍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죠. 자, 뒤쪽에서 지금 포션 오브 리스토레이션. 괜찮네요. 좋죠. 마운틴 킹에게 줘야죠. 네. 예. 우왕정심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체력과 그 다음에 만화가 동시에 차버려요. 예, 좋았네요. 데스나이트 뒤에서. 자, 드레드로드와 예, 첫 스킬 스톤볼트 안 찍고 사운더 클립을 아까 찍은 모습이 보였는데, 예, 이런, 자, 라이트 이런 식의 플레이. 예, 정말 비비면 도망갑니다. 뭐야. 예, 당연히 지금 뭐 석동진 선수 입장에서 도망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이. 비비면 계속 비벼요. 계속. 구울한 게 파괴됐어요. 예, 예. 분리해줘야죠. 예.
Game of Truth까지 산 그런 모습. 저것은 뭐 소설리스의 예, 인비지빌리티나 아니면 인비저블 포션을 사용을 했을 때 잡아내기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딱 둘러쌌을 때 그 인비지 그 스킬을 사용한다거나 인비저블 포션을 먹으면은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예, 구울이 둘러싸고 있다 있는 그런 효과가 없어지는데 정말 그 영웅 킬의 어떤 효과를 최대한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그 Gem of True Seeing을 예. 예, 지금 산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라면 원래 그 휴먼 입장에서 계속 워터 엘리멘탈을 소환을 해주면서 예. 예, 지금 워터 엘리멘탈을 계속 매칭 역할을 해주는 그런 플레이가 좀 필요한데 워터 엘리멘탈이 생각보다 좀 소수죠. 리치까지 찍어요? 뒤에서 그리고? 네, 뒤에서 예, 마운티킹 레벨 2 됐습니다, 이제. 자, 구울이 먼저 올라오면서 가르칩니다. 최후고, 예! 결국 아크메이지를 아크메이지 찾지... 정말 도망다녀요, 이럴 때. 예. 네. 자, 그러나 뒤에서 크립이 덤빕니다. 그렇습니다. 크립 드라마신 사인 미쳐내 이거 그냥, 예. 속편하게 지금 오창정 선수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오창정 선수 하지만 그대로 접전을 벌입니다. 지금 뒤지역에 크립들이 다 풋맨이 받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풋맨들이 크립이랑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네, 리스토레이션 포선까지 쓰는 모습 지금 보여줬고요. 자, 덕분에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석동진 선수죠. 아, 그렇지만 지금 석동진 선수의 구울도 꽤나 많이 파괴가 돼. 예. 거의 다 빠지는 것은 아, 그러면서 이 결국에 이렇게 두 선수 모두가 병력 피해가 심했어요. 예. 예. 병력 피해가 심한 구울 거의 다 잃었고요. 지금 예. 3영웅이 세 번째 영웅까지 리치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석동진 선수는 아, 이런 상황에서는 석동진 선수보다 오창정 선수가 훨씬 플레이를 잘해준 겁니다. 그렇죠. 예. 리스토레이션 포션 같은 경우는 마운틴 킹이 사실 가져가는 게 대부분인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아크메이지가 결국 리스토레이션 포션까지 사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끌어줬고 그러면서 그 덕에 마운틴 킹이 어느 정도 썬더크랩으로 구울을 제거해줬고요. 뭐 풋맨이 뒷지역의 크립에게 어느 정도 공격을 받긴 했습니다만 네. 정말 결국에는 오창정 선수 플레이 잘해줬고 예 석동진 선수는 아크메이지 못 잡은 게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겠네요. 그렇죠. 드레드로드 2레벨도 안 됐어요 지금. 네 1레벨입니다 지금 상태. 데스나이트는 예. 레벨 4가 된 상태예요. 예, 4렙이 됐고요. 아크메이지 레벨 4. 굴 막 잃어요. 예. 굴 잃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풋맨도 그냥 이 워터 엘리멘탈 소환이 약간 느려서 그냥 파괴가 됐고요. 자, 소설리스가 추가되고 있는 상태예요. 캐슬 업그레이드 중간쯤 들어왔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블랙스미스 지어서 후면의 업그레이드도 슬슬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40 유지는 넘긴 그런 상태고요. 47. 예. 자, 워터 엘리멘탈이 이제 두 번째 스킬까지 찍어진 것 같죠. 자, 스크롤 오브 비스트인 것 같은데요. 예. 4렙입니다. 계속해서 두 선수 일단 한 번의 접전으로 지금 뜨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선수 모두 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지금 이거 마운틴 킹에게 경험치를 몰아주려는 플레이겠죠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약간 불안한 게 아크메이지 이제 더 내려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아예 더 내려갔습니다. 예. 아 완도후보가 나오고 윈드가 나왔죠? 윈드가 나왔나요? 네 맞네요. 자, 두 선수 아직까지 접전을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석동진 선수가 한번 프렌즈 업그레이드 된 구울이에요 이거는. 그렇지요. 속도가 다르지요. 아 지금 마운틴 킹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운틴 킹 제거됩니다. 아크메이지 예. 아크메이지가 이벤트인데 예. 그것을 또 잡아낼 것 같아요. 미쳐서 트루싱 데미죠. 진짜 아직 어댑트 트레이닝이 안 됐었나 봅니다. 아예 지금 깨우지 못했거든요. 이거 활용 좋은데요, 석동기 선수. 예. 자 마나 포션 썬더크랩 계속 활용해줘야죠. 마나 포션 쓰면서요. 자 노바 맞았죠. 마운틴 킹까지도. 그런데 극적으로 레벨업해서 살았어요 지금. 자 마나 포션 사용했으면은 한 번 더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운틴 킹 아까 예 사용하는 모습 보였죠. 마나 포션. 전사 마운틴 킹 전사 두 영웅 한꺼번에 잡히는 이거는 정말 일발 역전인데요. 석동진 선수 영웅 킬 정말 잘합니다. 야 이거 예 그렇지만 지금 제법 풋맨이 많아요. 예 영웅만으로 커버가 쉽지 않은 상황. 빠지네요.
준비했던 거 딱 그대로 했죠. 예, 트루싱 잼 괜히 일찍 샀던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저렇게 이제 숨어버릴 경우에 슬로우 걸어야죠. 저렇게 굴 한 개 정도는. 아, 예. 오토캐스팅이 되어 있는 경우는 가끔 좀 저렇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소설리스트의 슬로우를 그냥 수동으로 쓰는 편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현재 분위기를 몰아서 계속 나간다면은 글쎄요, 석동기 선수가 어떻게 좀 유의해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만 굴이 너무 없어요. 네, 네. 일단은 예, 굴 있는 대로 전부 다 지금 나무 캐는 굴이라도 있다면 끌고 나가서 사냥을 해야 될 그럴 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 소서리스는 아마 어댑트 트레이닝까지 끝난 모양입니다. 아까 그 예, 인비지까지 활용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지금 예. 이런 상황에서는 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어댑트 트레이닝 이거는 예, 디스펠. 아, 마스터리, 아. 아 이거는 그 프리스트의 어댑트 예. 트레이닝입니다. 결국엔 반반이죠. 지금 뭐 이렇게 영웅이 모두 파괴된 휴먼의 입장 솔직히 좀 암울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네. 한편에 언데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굴이 좀 예, 없어서 사냥이 조금 더딜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 언데드 입장에서는 3 영웅 체제 예 이거 들어왔거든요. 앞마당 밀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공격을 했는데요. 예. 공격력 2단계 와 이렇게 되면 이 타이밍에 공격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석동진 선수가 판단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데스나이트. 시간을 안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데스나이트는 지금, 예, 병력들하고 만났어요. 본진으로 그냥. 다시 앞으로 나오는데요? 본진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아~ 일단 데스나이트가 여기서 싸우고 있으니까. 와, 이거는 안 돼요. 무서워요, 지금. 예, 이거는 안 돼요. 오창정 선수 진짜 힘들어 놓는데요. 오창정 선수 병력이 다 안 돼요, 병력이. 이거 잃으면은요, 히어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뒤에서, 예. 아크메이지 나왔죠, 뒤에서 아크메이지. 그런데 병력이 다 죽어지고 있어요. 와, 이거. 아, 아크메이지. 아, 이것도 제거 둘러싸일 수 있습니다, 아크메이지. 보탈 없는 상태. 아, 아크메이지 또 잡힙니다. 저게 정말 무서운 거죠, 영웅 킬. 특히나 이런 어떤 그 석동진 선수의 히어로 킬링 능력은 참 많이 배틀넷상에서도 칭찬을 받았었던 그런 플레이였었거든요. 예, 석동진 선수가 시간을 좀 자신이 사냥하는 데 주력을 했더라면 예, 정말 반반이 될 수가 있었는데 타이밍 안 좋죠? 그냥 바로 들어와 버렸어요. 정말 잘 잡네요, 이거. 계속 뭐 에너지 채우고 싸우고 협력해가면서 그리추얼까지 하면서 그렇지. 지금 노바를 준비를 하네요. 자, 앞마당 멀티 이제 깨지기 일보 직전이죠. 지킬 그렇죠. 만한 병력이 없는 상태, 오창정 선수. 이게 다르죠. 그 다음에 앞쪽에 잡혔었고. 가랑 쪽에 타운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까까지만 해도 석동진 선수가 고개를 갸웃갸웃 하는 모습이 계속 보였거든요. 예, 초반에 어느 정도 굴도 잃었고, 그렇죠. 예, 사냥도 그다지 충분하게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고요. 굴도 사냥 중에 잃었고요. 그런데 정말 리치 딱 나오면서부터 진정한 영웅 킬이 뭔지 확실히 보여주네요. 정말 아 노바 오늘 참 노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마운틴 킹은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 마운 나오자마자 잠듭니다. 아크메이지가 뒷받침 되어주지 않는 마운틴 킹은 아크메이지. 그냥 조금 센 풀맨밖에 안 돼요. 그냥 조금 센 풀맨. 예. 자, 마운틴 킹 또. 자, 여기 코일, 아, 코일 던지게 해줘 또. 에스 코일 떨어지나요? 굴이 쫓아다닙니다, 굴이. 굴 무서워 도망다니는 마운틴 킹인데요. 아, 이거 잡힐 것 같습니다. 잡힐 것 같습니다. 예. 잡힐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잡히면은 정말 힘들죠. 지금 예, 기본 병력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데다가. 굴한테 맞아 죽습니다. 굴한테 맞아 죽습니다. 지지선은 오창정 선수, 석동진 선수 웃어요. 자신은 역전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아, 정말 석동진 선수 영웅 킬링 정말 잘하네요. 예. 아, 예. 오창정 선수는 초중반에 분명히 운영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어떤 그, 휴먼의 비애라고 해야 할까요? 예. 정말, 포레스트 워킹 굴이 패치되기 전까지는 영웅 킬을 막아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점. 예. 그리고 그렇죠. 정말 석동진 선수처럼 잼 오브 트루시인까지 사갖고 다니면 숨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예, 휴먼 대 언데드전에서는 그 아크메이지를 몇 랩 때 잡아내느냐, 안 잡아내느냐, 여기에 따른 그런 그 경기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일단은 석동진 선수가 정말 작정하고 그 제목을 트루시인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소서리스가 나와서 어댑트 트레이닝 끝나서 뭐 인비지 걸어라 그냥 그대로 보고 잼으로 보고 잡아버리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것이 예 아크메이즈를 잡아내는데 아주 성공을 거두면서 결국 이렇게 네. 예 사냥할 시간에 또 사냥하지 않고 히어로 그냥 히어로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구울만 모아갖고 다시 한번 들어온 거 예 거기에서 타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많지도 않은 구울이었죠. 그런 예. 상황에서 사실 사냥을 했고 아크메이지가 나오게 되고 어떻게 마운티킹 나올 때까지 시간만 좀 끌었다라면 경기는 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데 오늘 네. 뭐 구울은 낭비가 심했던 반면에 휴먼의 기본 병력은 그렇게 낭비가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석동진 선수 타이밍 정말 잘 잡았습니다. 반반이라고 네.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예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승리를 따낸 모습. 석동진 네. 선수 정말 좋은 플레이네요. 그 영웅 킬링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답을 보여주는 것 같은 석동진 선수 언데드로 네. 석동진 선수의 플레이였습니다. 자 석동진 선수가 이렇게 돼서 승자조로 오창정 선수가 패자조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 잠시 후에 박의식 선수와 이수혁 선수의 경기 그리고 장재호 선수와 임준영 선수의 경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